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익 창출 방법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해외의 경우 애플사와 구글이 세계적인 모바일 광고 업체 인수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포털업계 중심으로 곧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오는 2012년경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휴대폰 판매량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찾고 계신데요. 소비자 10분 정도 중에서 8분이 9분 정도가 아이폰, 옴니아 2, 안드로이드 등을 구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모바일 광고 시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 메일 검색 등 PC 기능까지 해주다 보니 스마트폰 업체들이 향후 수익 창출 방법으로 모바일 광고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는 애플사나 구글이 세계적인 모바일 광고 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도 지난해 74억 달러에서 올해는 50% 이상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상품에 대한 검색이나 또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쇼핑이 휴대폰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와 연계되면서 시장 자체가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2% 정도.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에 있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HN, 다음 등 대표적인 포털 업체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도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S TV 산업 뉴스 박지영입니다.